네,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어제부터 제18차 당대회를 시작해서 이제 권력 이양의 과정들을 짚어가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이제 경제 흐름입니다. 오늘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기 때문에요. 어떻게 발표될지 시장 영향 어떨지 미리 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조선주 수석연구원 전화로 인터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최근에 이제 중국 지표가 PMI라든지요, 조금 바닥을 돌아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기대가 큰데, 오늘 발표되는 물가나 실물 경제 지표들 기대를 좀 해봐도 좋을까요? 예,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중국의 선행성 지표들이 개선을 보이면서 경기 회복 기대를 높이고 있었는데요. 10월 주요 그 실물 지표도 대체로 9월에 비해서 호전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1월에 발표된 10월 PMI, 제조 PMI 항목 중에서 생산과 신규 주문 같은 항목이 뚜렷하게 개선이 되면서 10월 산업 생산 지표의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볼수 있고요. 나머지 소매 판매나 고정자산 투자, 수출입 증가율도 9월 수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큰 폭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러 보이고요. 유동성 지표의 경우에는 신규 대출이나 M2 증가세가 9월에 비해서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현재까지는 아직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가의 경우에는 우려했던 큰 폭의 반등 없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10월에도 CPI가 2%를 하회하면서 9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좀 개선이 되는 추세인데, 아직까지 좀 확신을 가질 단계인지는 좀 불투명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네, 제조업체들의 재고 조정이 아직 지속이 되고 있고, 중일 영토 분쟁 여파에 따른 중일간 거래 위축이 아직 수출 지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이후에도 영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기대보다 빠르지 않겠지만, 방향성 자체는 일단 바닥을 지나서 완만하게 회복되는 흐름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본과의 거래 위축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아세안이나 미국 쪽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수출 부양책이나 기저 효과로 인해서 중국의 수출 지표가 4분기에는 완만한 개선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저 효과나 재고 조정 압력이 점차 완화되면서 4분기 기업 실적도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상장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 하향 추세도 지금 일단락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중국의 정권, 권력 이양이나 최근의 경제 지표와 관련해서 중국 관련주는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예, 올해 그 12월 초에 이제 경제공작회의가 열리게 되고 내년 3월에 전인대가 열리게 되는데 내년 네. 1분기까지 정치적이나 정책적 이슈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투자 확대에 대해서 새로운 이슈가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은 또 여기에 실질적인 지표 개선이 가시화 된다면은 국내 기계나 화학 업종의 그런 업종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지만 네. 일단은 아직까지는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장기적으로는 내수 소비 관련주에 맞춰서 보시는 것이 좀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소재주보다는 당분간은 중국의 소비 관련주로 관심을 가집시오. 내년에 중점이 아직까지 구조 조정에 좀더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고요. 내수 확대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수 소비 관련주로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좀더 좋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를 오늘 발표하게 됩니다. 최근 동향들 전망 알아봤습니다. 조선주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